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사단법인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주최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협회 대강당에서 흰지팡이 현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성금 전달 등으로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많이 뵙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시고 미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봉사자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흰지팡이와 AI 스피커 등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은 지역 소식과 더불어서 흰지팡이 날을 맞이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밀접하게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지난 2014년에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이어드림 TV 서비스를 보급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와 김장 봉사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